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몽테뉴의 수상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몽테뉴의 수상록. 아주 부유한 집이었네요. 그 몽테뉴 성을 갖고 있었고, 또 이제 아주 이 책은 수필집의 이제 원형이다, 원조다 이렇게 불리는데, 그냥 본인이 이제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를 담담하게 이렇게 적어낸 건데, 16세기 책입니다. 16세기 책인데, 나는 쇄도가들에 대한 정오심이나 애착심에 얽매여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가 개인적인 원한이나 의무감으로 사로잡힌 일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임금들을 단순히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정당한 애정으로 쳐다보며 어느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끌리거나 비위가 상하거나 하는 저는 그러는 저의 마음씨가 고맙습니다. 보편적인 정당한 원칙 따위에는 애착을 느끼는 법이 없이 절도 있게만 마음을 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표현을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은 뭐 왕이든 아니면 뭐 그런 지도자들, 정당의 지도자들에 그렇게 울러다니면서 그냥 모든 그런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몽테뉴의 수상록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이런 부분에 사로잡히지 않고 꼬박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인 정당한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지도자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이제 합리적이고 냉철한 분인 거죠. 특정인을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다음에 말, 제도,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는 거지. 가끔가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부인 대신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맹목적인 정오식이나 이런 것을 표출하는 사람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참 동물적이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땡깡을 부릴 수가 있지만 몽테뉴의 수상록에서 개인적인 원한이나 의무감에 사로잡힌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적 이해 때문에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고맙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상이 내적으로 침투해서 내 마음이 저당 잡혀 매여 지내지 않습니다. 분노와 정오는 정의의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것은 단순히 이승만으로 자기 의무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정열입니다. 모든 정당하고 공평한 의지는 그 자체로서 공평하게 조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부당하게 반란의 마음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곳에서나 고개를 쳐들고 얼굴과 마음을 터놓고 지냅니다. 114쪽에 당파심에 대하여라는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사상의 이름 사로잡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 남 생각 말고 거의 막스 레닌주의 이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젊은 날 보낸 사람이나 김일성을 흔모해가 이런 주체사상에 빠진 사람이나 나는 젊은 날에도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모두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잃고 그 젊은 귀한 날을 특정 이데올로기에 매여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이런 격이 떨어집니까? 몽테뉴의 이름들 수상록에서 몽테뉴가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상이 내적으로 침투해서 내 마음이 저당 잡혀 매여 지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특정 인물에 대한 분노와 정오는 정의의 의무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런 것은 단순히 이승만으로 자기 의무를 잘 지킬 수 못하는 자들의 필요한 정열입니다. 얼마나 통렬한 조언입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 사람은 다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뭘 대단하다고 있죠. 그런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그렇게 이런 거짓말 이데올로기에 매여가지고 그 사상적 세례로부터 평생을 이런 못 벗어나는 게 얼마나 참 바보스럽습니까. 아주 통렬한 그런 조언입니다. 자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처럼 먹기를 탐하는 버릇은 건강에도 해롭고 쾌락에도 손해될 뿐 아니라 점잖지 못한 일입니다. 저는 너무 급하게 굴다가 가끔 혓바닥을 깨물고 손가락을 깨물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얌전하게 먹는 법과 걷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식탁에서는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고 재미있게 아주 좋은 양념이 되는데 저는 먹기에 바빠서 말할 틈이 없습니다. 122쪽에 취미에 대하여라는 부분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식탐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건강관리를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신체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냥 쉼 없이 그냥 위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심장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위를 쉬게 해줘야 되는 거죠. 쉬게. 그러니까 식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군것질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야 그냥 재미삼아 군것질을 하겠지만 작은 물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위는 또 풀 가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 제정신으로 생각해 보면은 위를 혹사하는 군것질처럼 나쁜 버릇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가 의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위를 좀 충분히 쉬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식간에서는 일체 그런 음식물을 위에 투입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냥 밥 먹는 시간에 먹고 그다음에 위를 충분히 쉬게 하고 그다음 또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많이 안 먹고 이렇게 자기 약점을 이제 몽테뉴가 이야기한 겁니다. 노예성은 자기 의지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비굴하고 허약한 정신의 굴종이다. 키케로 이야기를 몽테뉴 수상록에서 자주 인용합니다. 저는 집에서 잘 되어가지 않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선언이 몸에 배이게 되면은 훨씬 더 의사결정이 신중해지는 거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몽테뉴는 자신의 판단력뿐만 아니라 남의 의견도 그대로 믿지 않으므로 인생의 길을 찾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을 절충한 방법을 취하며 굳이 쾌락을 추구하지는 말고 가능한 본능을 억제하지 않기를 바라며 대신 인생의 불행은 고통에서 온다고 보고 이 고통을 면할 방법을 찾는 데 가장 머리를 썼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옮기니까 해설을 참 잘해 놓으셨네요. 자, 여러분 오늘 몽테뉴 수상록 이제 세 편으로 나눠서 이런 말씀드렸는데 마무리하고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이게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을 다룬 도둑놈들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힌 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모두 5권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가 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운동에 함께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해 주시고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